김은재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 연구원 경기도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시 웰엔딩 문화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등록기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 최초의 등록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이제 웰엔딩 상담소 14개설 운영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보건소 직원이다 보니까 코로나 업무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사 5종 보건소만 2개소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경우는 이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우리 동네 자원 보건소라는 행정복지센터에 11개의 백세 건강실이라고 있습니다. 백세 건강실에서는 사전 연명 의료 및 장기 기증 등록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특색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부천시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만이 가지고 있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간호사가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만성 질환 관리라든지 그리고 간단한 저기 의학 검사들 뭐 지역 주민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웰엔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등록 인원수가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간호사의 어떤 면허를 가지고 전문가적인 거로 이제 동의를 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아까 주재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웰다인 전문 교육 기관이고 인생 이모작 센터가 있습니다. 매년 2회 이상 이제 정기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고 양성된 전문가들은 이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가서 교육 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저희는 일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도 이제 부천시 조례를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2021년도 10월에 호스피스 지원 및 웰다인 조례도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022년도에 저희가 웰엔딩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센터장 명예직으로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직원 2명에서 3명 정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웰다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웰엔딩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